안녕하세요. 러셀 기숙 남의대관에서 고2 윈터스쿨부터 공부하여 고려대학교 의예과 수시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으로 합격한 박재용입니다. 6평은 11111, 9평은 12131, 수능은 11121을 받았습니다. 국어는 언어와 매체, 수학은 미적분, 탐구는 화학원과 생명과학원을 선택했습니다. 제가 합격한 고려대 학생부 교과 학교장 추천 전형은 교과 성적 80%와 서류 20%의 비율로 평가받는 전형입니다. 면접은 진행되지 않고 재학생들만 지원 가능하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보다 내신입니다. 의대 수시 대입은 총 내신 0.1의 차이로 합격과 불합격이 갈리기 때문에 내신을 철저하게 챙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최저 학력 기준 또한 4.5로 높은 편이기 때문에 수능 좀비 또한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제 실력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 의욕이 꺾이곤 했는데 그럴 때는 과거에 풀어봤던 문제를 다시 풀면서 실력이 발전했음을 스스로 일깨워준 것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시험 전날에 밤을 새고 시험을 치렀다가 망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후로 시험 3일 전부터는 12시 전에 자면서 컨디션을 관리하는 습관을 들였습니다. 점심 식사 후 진행되었던 영어 듣기 평가가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로 영어 듣기 연습을 하지 않더라도 꾸준히 영어 듣기에 노출을 시켜줌으로써 감각을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메가푸드에서 제공해주는 급식의 질이 너무 좋아서 공부하는 데 의욕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 학년을 시작하기 전 가장 집중해야 하는 기간인 겨울방학을 온전히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점이 좋았습니다. 정해진 시간표에 맞추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이 생활 패턴의 고정에 도움이 되었습니다. 또 전자기기로부터 한 달간 분리되어 살면서 낭비되는 시간 없이 규칙적인 생활을 한다는 점이 가장 큰 장점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생들은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그 외의 모든 생활을 책임져 준다는 것이 좋았습니다. 후배님들 안녕하세요. 지금 공부하시는 과정은 정말 힘드시고 고통스러우시겠지만 그 모든 과정들은 여러분의 밝은 미래를 위한 배경이 되어줄 것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세요.